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비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청소를 좀 하려고 하는데 청소기가 흡입력이 좀 떨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먼지통을 봤더니 먼지통이 꽉 차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그 청소기 흡입력이 좀 예전 같지 않으면 뭐 고장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먼지통이 가득 차서 흡입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. 먼지통을 좀 수시로 비워주시겠지만 안에 이제 그 먼지 그 망 같은 게 계속 지저분해 있잖아요. 그래서 필터를 한 번씩 좀 세척을 해주면 더 좋거든요. 그러면 좀 더 청소기가 쏙쏙 먼지도 잘 빨아들이고, 청소를 하면서도 사실 그 바람 같은 거에서 또 먼지가 펑펑펑 이렇게 분포도 되니까 좀 한 번씩 씻어주는 게 좋아요. 사실 새 거를 계속 갈아주면 좋지만 우리가 새 거를 매번 살 수도 없고 그래도 쓸 때까지는 쓸 수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세척을 해서 말려놨다가 또 다시 쓰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예전에 먼지통 세척하고 꽤 오랫동안 안 했던 것 같아서 안에 먼지통도 비우고 필터도 세척을 해보려고 해요. 필터 세척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필터도 세척해서 쓰는 거냐고 누군가가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당연히 세척을 한 번씩 해줘야지. 언니 브러쉬를 그렇게 세척을 잘하면서 라고 하면서 좀 아는 척을 해봤죠. 어렵지 않아요. 좀 귀찮아서 그렇지. 이 청소기를 제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저희가 쓰는 청소기는 이렇게 무선형으로 돼 있는 제품입니다. 제가 전에 비밀병기 아이템 소개했던 영상에서 좀 자세히 리뷰를 했었는데요. 이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. 길게 이렇게 청소기를 슥슥슥 하는 게 있고 여기 버튼을 딸깍 누르면 잘못 눌렀네. 여긴데 여기 버튼 있죠? 여기 버튼을 딸깍 눌러서 딱 빼면 이렇게 핸디 청소기가 슝 하고 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지통에 먼지가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.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어쩐지 먼지를 잘 못 빨아들이고 자꾸 뱉더라고요. 아, 청소할 때가 됐구나 하는데 사실 좀 귀찮아서 좀 미루다가 오늘 비우고 안에 필터 청소 깨끗이 해보려고요.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고 한 번씩 이렇게 세척해보시면 훨씬 더 상쾌하게 청소기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해볼까요? 자, 우선 청소기 먼지통을 제거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왜냐면 먼지가 굉장히 날릴 거거든요. 여기 철사가 있는 마스크가 있거든요. 코 부분을 꽉 눌러서 철벽 방어를 해야 돼요. 느낌이죠? 여기 입 뒤에까지 꽉 막아가지고 절대 코와 입에 못 들어가도록. 그리고 먼지를 담을 이 비닐봉지가 필요합니다. 여기 안에 먼지를 다 부어버리겠다라는 심정으로. 그리고 고무장갑 껴야겠죠? 자, 준비는 끝났습니다. 시작해볼게요. 그 청소기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먼지통이 뿡 하고 빠지는 그런 버튼이 있거든요. 여기 두 개를 딱 잡고 뿅 하고 빼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여기는 이제 먼지만 들어가는 먼지통인데요. 여기를 보시면 또 한 번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뚜껑을 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겠죠. 그래서 여기 안에서 빼는 겁니다. 그래야지 좀 먼지를 덜 맡을 수 있잖아요. 비닐 낀 상태에서 저 갑니다! 으아! 여기가 깨끗이 비워졌죠? 와, 진짜 많다. 얼마나 미룬 거야? 우리 뚜껑을 찾아야 됩니다. 한 번 더 손을 넣어야 돼요. 으악! 뚜껑을 털어서 진짜 먼지 덩어리만 제거하는 거거든요. 자, 이제 이 필터를 청소해야 돼요, 여러분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
사이사이 껴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를 한번더 잡아당겨서 하면 이게 또 분리가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또 분리를 시켰어요. 그럼 우리가 청소해야 될게요 필터랑 요 필터예요. 얘는 이게 또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딱 당겨서 먼지를 좀 털어줘야 돼요. 그래도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진 않기 때문에 세척은 해줘야지 더 깨끗하게 할수 있거든요. 최대한 해놓고. 오, 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. 아, 이건 입증하고. 어디서 이런 반짝이가. 왠지 제건 아닌 것 같죠? 저는 반짝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잖아요. 이렇게 딱 무엇을 썼는지 이 청소기에 타 증거가 있답니다. 자, 이건 이쯤하고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청소해 볼게요. 솔을 준비합니다. 솔? 약간 미지근한 물을 트셔야지 때가 좀 빠지거든요? 그래서 우선 물을 적셔주고. 비누 쓰셔도 되고, 그냥 뭐, 욕조 청소하는 거 쓰셔도 되는데, 하고, 여기 필터도 고무장갑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때를 빼야 돼요. 빡 문대면서 천이 이렇게 너무 세게 하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좀 살살 하면서 먼지만 이렇게 벗겨낸다라는 느낌으로, 왜냐면 먼지가 이렇게 잘 껴있거든요. 이 꾸정물 보세요. 하고 여기를 이렇게 좀 쪼그려주고 이렇게 자동 빨래. 그리고 요 솔로 문대주시고요. 얘도 씻어줘야 돼요. 세미로 씻어주고 이제 헹궈주면 됩니다. 아이, 깨끗해. 얘가 제일 중요한데요. 천이 지금 좀 하얘지니까 안에 때가 뭉친 게 보여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줘야 합니다. 폴도 한번 바닥에 문대서 씻어주고. 그래서 말려놔야 돼요, 여러분. 세척도 중요하지만 말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덜 말라서 쓰시면은 고장의 확률이 크고, 요 필터가 바짝 마를 때까지 두셔야 돼요. 그리고 이 몸통에 있는 요, 이 것들은 이제 물티슈로 좀 닦아주면 됩니다. 깨끗하게 좀 닦아줄게요. 어휴, 지저분해요. 이런 작은 먼지라도 이렇게 닦아주시면 더 좋겠죠? 그래도 뭐 우리가 먼지를 안 먹는 건 아니지만. 자, 이렇게 해주고요. 다 같이 말립니다. 바닥이 지저분하네요. 욕실 청소할 때가 됐어요. 왜 이렇게 하기 싫을까요? 그런 의미에서 머리카락도 좀 치워야겠어요. 이렇게 돌돌 말면 머리카락이 더잘 뭉치거든요?
한번 청소를 하면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여서 다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. 그쵸? 그러니까 청소가 되게 하기 싫은 것 같아요. 한번 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. 먼지는 위에를 이렇게 꼭 묶어서 쓰레기 봉투로 버릴게요. 아, 저 이 마스크도 버려야 돼요. 왜냐면 먼지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오늘 필터 청소를 다 해보았습니다. 제가 베란다 문을 살짝 열었어요. 그래서 거기 베란다 쪽에 바람이 왔다 갔다 솔솔 하면서 좀 더 빨리 자연 바람에 좀 건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저기로 옮겨놨어요. 빨리 말려서 또 빨리 써야 되니까 아마 내일쯤에는 바짝 마르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저는 빨래도 하고 필터 청소도 하고 네. 살짝 정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급한 집안일은 다 한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이렇게 필터 청소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청소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랑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. 생각만 해봤어요. 막 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딱 생각만 해봤어요.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편안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해요. 특별한 당신,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. Thank you. 역시 노동 후에 꼭 무언가를 먹어야 돼요.